자,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토론으로 먼저 기토의 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토는 똑같이 나무를 기르는데 무토는 이제 감목, 을목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계절 가리지 않고 사계절 갑을목이 나타나는 원국에 감목이나 을목 또 묘목이나 임목이 나타나면 무조건 나무가 투간되면 나무를 기르는 것이 무토의 이제 의무라 그랬죠. 그에 반해서 기토는 이게 요거는 이제 양토, 요거는 음토라서 양은 이제 좀 건조한 땅이고 음토는 좀 습지, 그죠? 그다음에 무토는 저기 뭐 산이라든가 뭐 크게 제방이라든가 이런 게 비유하지만은. 기토는 이제 논밭에 주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토가 이제 감목이 투간되는 것은 많은 곡식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을목은 이제 저기 값어치가, 그 덩치가 좀 작죠. 그래서 작은 곡식을 그 매출이 이제 저기 수확량이 좀 적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목은 그냥 키울 수 있지만 을목은 반드시 이게 습목의 습토라서 반드시 천간이나 지지로 화기가 필요합니다. 화기. 그리고 감목이든 을목이든 나무를 키우는 사주는 항상 병화가 있어야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기토도 병화가 투관돼야 이제 좋은 거고, 이 정화는 이 인공뿔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뿔도 되고 모닥불도 되고 크게는 또 화로뿔도 되고 하는데, 이게 습토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정화가 이제 투관돼야 좋은데, 병화는 뭐 이렇게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이 없지만 정화는 여기 옆에 을목이나 갑목이 있으면은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태우면은 물론 이제 태워서 좋을 때도 있긴 있어요. 겨울에 이제 뭐 춥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뗄감 떼가지고 내 몸을 태워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저기가 있지만은 그건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옆에 있으면 태우면은 봄에서 가을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무토와 마찬가지로 인계수를 보면은 물을 가두어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로 가두었으면은 인계수가 뭐 청평댐이든 뭐 평화의 댐이든 큰 제방이 돼가지고 많은 물을 가두어줄 수 있는데, 기토는 좀 작죠. 그래서 이렇게 농토 근방의 시골에 가면은 작은 저수지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인계수를 가두어 쓰는 거는 아주 큰 대부귀격은 안 되고 소격,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목이 없으면은 그냥 무토와 기토는 역할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무토는 용량이 좀 큰 거고 기토는 용량이 작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목이 없으면은 이제 광상 개발 사주, 이때는 정화나 경금. 경금은 이제 지하 자원이 되겠죠. 지하 자원을 이제 캐는. 그래서 정화는 이때는 이제 도구로 이제 의미하는 거고, 광상 개발 사주가 되면은 좀 격이 높습니다. 아까 무토가 광상 개발 사주 정도 되면은 거의 재벌급에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가질 수 있는 자산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아까 무토 제한제습 하는 그 겨울에 제한제습용으로 조로 쓰인다 그랬죠. 이렇게 알고 한번 이제 기토의 의무를 알고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은, 자, 기토가 인월이죠, 인월. 자, 인월은 이제, 양력으로 따지면 거의 1월이나 2월에 이렇게 해당하겠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한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화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예, 여기 화기가 있죠, 병화. 그 다음에 무토, 제한제습, 기토는 좀 약하고 무토도 있으니까는 제한제습으로 좀 좋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우박 인월이니까는 뭐 우박 정도는 조금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신금은 천간으로 병장화가 뜨면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죠. 병장화가 있으면은 운에서 또 경신금이 들어와도 병정하고 녹이면 되니까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축중신금이 인중감목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도 감목을 다 뿌리를 다 자르고 있죠. 그래서 더군다나 월주에 있는 생명을 자르면은 부모 자식 간 인연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 인연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인중인은 요 상태는 저기 축토 여기 예, 얼어 있는 땅에서 돌 자갈로 이 뿌리를 다 상한격이 돼가지고 이 사주는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망하는 사주가 되겠어요. 위에 천간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지지의 뿌리가 나무를 키우는데 뿌리가 다 잘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요 자체가 또 당뇨병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뇨병. 그래서 이 운은 이 축중신금을 없애주는 운이 와야 이때 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병신이죠. 병신. 이게 나쁜 역할을 하니까 저걸 흉신, 병신이나 흉신인데 이걸 없애주면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에서 이거 뭐 해자축 이렇게 목화로 가줘야 조금 좋아지는데 목화로 안 가고 여기 천간으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기인데 술토운 좀 좋고 요 미토운 근데 미토운이 너무 늦게 오죠. 요 술토운에 좀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아지는 운인데 또 안 좋은 운은 또 뭐가 되겠어요? 유시. 예, 계유. 자, 계유가 되면은 이 계유 천둥번개쯤이 이게 병화가 용신 역할을 하는 거죠. 기토에. 그죠? 나무를 저기 기르고 있는데 습토니까는 병화가 용신인데 용신을 이제 병화가 저기 계유가 떠버리면은 용신 역할을 못 하죠. 네. 예, 예. 그래서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저때 이제 망하거나 또 그다음에 배우자 운도 바뀌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요 계유대운 말고도 또 한 번 고비가 있네요.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병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요때도 좀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요 미토운은 자, 이 여자가 이제 축중신금이 있는데 여기 인호 저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요 미토운 오면은 충미충이 돼가지고 여기 다 화기가 다 있죠. 병화. 정화, 그 다음에 요 미토 중에 또 정화. 그래서 이 축미충이 되면은 축중신금이 조금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저때 이제 아마 자식이 죽어서 문제가 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남명인데 59년생인데 이쪽에서는 일단 천간으로는 목이 투간이 안 됐기 때문에 묘월 임묘까지는 이제 좀 한계가 있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이제 화생토가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지지로 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축중신금이 또 묘중 을목을 다 자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해묘는 이 정화 불을 꺼뜨리기 때문에 해묘는 목생화가 안 된다고 했죠. 목생화가 불가. 자, 삼합에서 해미하고 묘미는 미중 정화가 있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다 목생화가 가능한데, 여기 해묘, 그러니까 요 대운 오면은 여기 다시 또 해묘가 돼가지고 정화가 다 꺼지죠. 그래서 아까 병정화가 이게 습토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데 화기가 없으면 안 되는데 화기, 나무 여기 묘목 뭐 잘렸든 어쨌든 그 완전히 뭐 잘린 건 아니니까는 화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요 해대원에도 이게 저기 습목을 태워가지고 정화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원도 보면은 여기 정임합 이 개는
기토가 있어가지고 토국수가 되니까는 개수운은 막는데 요 지지로 해운하고 요거 천간으로 임수가 오는 거는 기토 임수가 또 기토를 본다는 의미는 이게 기토 타김이라고 그랬죠. 기토 타김. 그래서 기토 타김이 되면은 이게 흙탕물이 돼가지고 이게 정신이 이제 흐려지고 정임한복하면은 이게 음란지합이라 그래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정임한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흙탕물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음란해지고 그죠? 엿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해진다는 건 돈 재물 여기 임수니까는 기토가 이제 돈 재물을 탐해가지고 망하는 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 해운이나 여기 이문에서 백수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과부가 됐을까요? 아까 무토에서 제가 이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갑경이나 무토에서 을신이나 이렇게 무토나 기토나 똑같이 금목상전하는 거죠. 금목상전. 무토나 기토나 금목상전하면은 남녀불문하고 호랍이 과부라 그랬어요. 다른 거 조건 없이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을신이 떴죠. 경금도 떴고.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이래서 기토가 사주에 저렇게 천간으로 땅에서 저기 경신이 뜬다는 거는 돌바위 산이라 그랬죠. 돌바위. 돌바위 자갈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나무가 잘 자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나 호랍이 명이 되는 거예요. 무토든 기토든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 호랍이 과부명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제 뭐 요 개수만 투관이 안 됐지 지금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기토가 4월이면은 여름이죠. 여름에 나무를 기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수죠. 천간지지로 나무 기르는 사주가 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게 이제 사주가 이제 조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명이 이렇게 을미를 보면은 여기가 을목이 기토의 관성이잖아요. 이게 묘지고 모고의 묘지고 그래서 관성 인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요 남편은 그냥 한번 보내기 되는 거죠. 요것만 봐도 벌써 과부 사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을묘는 이렇게 내 배우자궁하고 묘미 합을 했기 때문에 저 정도면은 그 아랫도리 합을 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혼전동거로 볼 수 있습니다. 혼전동거를 이제 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사오미 그래서 인월에서 아까도 누누이 무토론에서 말했지만은 인월에서 미월까지는 나무를 기르는 계절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토가 조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습토 어느 정도 수기가 있어 습토가 되어줘야 되는데 여기 운에서는 천연이고 그죠? 신유습 그냥 식상으로 같이 그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죠. 50세 이후에 해자축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 건강도 오묘파 그죠? 여기 다음에 목극토가 좀 이렇게 되니까는 건강도 좀 안 좋다. 그 다음에 여기 을목은 여기 이제 간담을 의미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잘라대고 하니까는 건강도 좀 안 좋고 경신금은 이제 저기에서 이제 저기 가을 원래 가을에는 이제 씨앗으로도 의미하는데 뭐 씨앗이 이렇게 여름에 이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싹을 못 낸다 그런 의미도 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을목이 이제 편관이라서 안 그래도 성질이 좀 더러운데 이게 신금 식상에 의해서 이렇게 극을 받으니까는
저것도 남편이 좀 폭력적이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일찍 이혼을 두 번 했네요. 이혼. 자, 그 다음에 이 여명은 또 뭔 이유로 과부가 됐을까요? 자, 기토가 5월이면 아까 4월보다 더 뜨거워졌죠, 계절이. 그래서 여기 임수가 5월이 되면은 이렇게 임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여름에는 이게 펄펄 끓는 물이에요. 금년 여름 같은 경우죠. 그죠? 워낙 천간 지지로 온통 화잖아요. 인옷을 뭐 이렇게 화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물은 거의 이제 말라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 병임충인데 병호하고 이민 요거 하나만 해도 이거는 절지에 있고 여기는 왕지에 있고 그죠? 그러면 세력이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병화가 또 하나 있으니까는 임수는 요거 완전히 말라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많은 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물이 제일 필요로 한데 병임충 돼가지고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나무를 기르는 사주가 원래 뭐 5월이 아니더라도 물이 하나도 없으면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5월에 물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이건 무조건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경이죠. 그러면은 나무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과부 사주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과부 사주. 요 신축 대운에 자 인호술 이제 요때 처음으로 축중 개수가 들어오죠. 개수 여기도 있네. 요건 천간으로 들어온 거고. 요때 나는 좋지만 여기 기토는 진축토가 화기를 이제 많이 설기를 하니까 나는 좋은데 요 신금이 여기 묘목을 다 자르는 거죠. 그래서 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요때 남편이 45세에 남편이 사망해서 과부가 된 사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무토도 보고 정화도 보고 가을이니까 화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는. 근데 천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사중에 경금이 있고 신중 경금, 유중 신금 이제 금왕절이니까는 토생금 해가지고 밑에 지지에 전부 다 금천지죠. 그래서 좌우지간 나무를 기르는 사주가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 묘목은 이제 완전히 잘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는 천간으로 만약 기, 경, 신 뭘 해가지고 여기 뭐 을목을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이제 천간으로 이렇게 이제 을목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목이 잘리면은 남자는 이제 주로 이제 대머리가 되는 거고 지지로 여자는 지지로 목이 잘리면은 무모증이라고 그러죠. 무모증. 무모증이 많다고 돼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주는 나무를 기르는 사주가 그냥 목이 잘렸기 때문에 뭔가 되는 일이 없는 사주가 되겠고 이렇게 축토운이 오면은 사유축 금극이 돼가지고 여기 목이 남편인데 사유축 금극이 되면은 완전히 잘려버리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남편이 사망할 수도 있는. 그래서 요 축대운 을유년에 여기 또 사유축 궁극에 또 그 왕지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낚시하러 가서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요 관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히 금으로 둘러싸였을 때 이렇게 금운이 오게 되면은 국을 형성하게 되면 반드시 남자가 위험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